섬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경과 경찰, 소방이 사안에 따라 각각 대처하곤 했는데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선착장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가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집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경련을 호소한 80대 섬마을 주민을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 육지로 이송되는 섬마을 응급 환자는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2명꼴. 잇따르는 섬마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해경, 소방 3개 기관이 뭉쳤습니다. 섬마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상해 사건을 가정하고 현장 대응 모의 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소방은 피해자를 응급 처치한 뒤 닥터 헬기를 통해 육지로 이송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드론을 띄우고 섬 지역을 수색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해경은 용의자가 섬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착장 봉쇄에 나섭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상황 전파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을 통해 육지로 압송됩니다. 저희 해경에 상황이 전파되는 즉시 신속하게 이동해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을 계기로 3개 기관은 24시간 무전망을 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끼리 인원이나 장비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마을이 앞으로 치안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